4세기경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맨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일곱 가지 대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일곱 가지 그 대죄가 어떤 것들인가 보니까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뭐 이렇게 일곱 가지인데요. 이 일곱 가지 어떻게 나왔나 보니까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수도 생활에 가장 위협적인 것들이 뭘까를 정리를 해보니까 이 일곱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제가 일곱 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가 제 마음에 그 이 교만이라는 항목이 이게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기에 마음에 주목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교만이 그만큼 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모든 죄의 출발이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인류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이 사용했던 무기가 이 교만 아닙니까?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 교만과 관련해서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되게 재밌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치명적인가 하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문인수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인의 착각 25 그 책에 보면은 유명한 그 에피소드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스승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던져졌습니다. 그럼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선생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이 교만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거스틴의 이 촌철살인의 한마디인데요. 이게 저에게 굉장히 울림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교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시죠? 문제가 많은 사람이 포악하고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 그러면서 꿈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 해몽 못한다고 막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막 흥분해서 고백하고 그려놓고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또 고백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많은 인물이 느부갓네살인데요.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맨 끝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3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 다음 보십시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하고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셨던 그 많은 것들을 되돌아보니까 결론이 하나다. 하나님은 내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이거를 깨닫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본문 29절에서도 그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의 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29절 30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근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지금 그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것들을 과시하고 떠벌리고 그것을 그 교만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나오는 왕궁 지붕을 거닐세 이 표현을 보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분위기가 다윗에게도 경험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제가 참 흥미로웠던 게 이 다니엘 4장에서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하고 사무엘하 11장에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라는 이 공통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다윗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통점이 많고 결정적인 또 차이점도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굉장하게 그 업적을 남겼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 가지고 그 교만에 빠졌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지금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그 자기 왕국을 들여다보며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공통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만이 꽉 차 있는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은요,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이 그 목욕하는 여자를 뒷조사를 하고 가정 있는 여자다, 유부녀다, 뭐 그런 그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하나? 그러면서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런 죄를 짓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그 아내의 교만이 구체적인 행위, 악한 행위로서 드러난 게 다윗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본문의 느부갓네살은 속에만 교만이 꽉 찼지 그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누구 죽인 것도 없고 그런 성적인 죄를 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과를 보니까 그 꽉 찬 교만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다윗이나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느부갓네살이나 징계는 똑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30절을 보시겠습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 다음 31절을 보세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소리가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난 다음에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선포가 있자마자 그 다음 33절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까지 자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좀 더 깊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받는 충격이 뭐예요? 내면의 교만이 표면으로 드러나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다윗왕이나 내면에만 교만이 있었지 그것이 악한 범죄로 연결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징계는 똑같이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 징계를 안 받은 상태예요. 누가 봐도 그냥 안에만 교만이 뭐 있는 거지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뭐가 두려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만이 표면적으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죄를 짓고 신문에 나고 하는 그런 부류의 목회자들하고 저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사례를 통해 굉장히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읽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다윗처럼 엄청난 대가 지불을 당하고 고난의 자리에 빠지고 죽을 고생하고 깨닫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좀 빨리 좀 깨달으면 니들이 그 고생을 좀 피한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만의 문제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 드러나는 증상이 있고 감추어진 증상이 있는데 절대로 그걸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춘기 때 막 여학생도 짝사랑하고 막 그럴 때 그때는 또 막 굉장히 센치멘탈해져 가지고 막 소설 그 저 시 같은 것도 좋아하고 막 명언도 막 찾고 막 그럴 때인데요. 그때 내가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을 때인데 진짜 마음에 꽂히는 명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그게 너무나 와닿아가지고 정말 이게 감출 수 없는 게 사랑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짝사랑하던 그 여학생한테 수요 예배 가가지고 아카시아 껌 사가지고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대 그러면서 막 전해주고 이런 유치한 짓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말씀을 그 묵상하다가 그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없다는 생각이 불쑥 왜 떠올랐냐 하면요, 여러분 사랑도 감출 수 없고 기침도 감출 수 없는데 감출 수 없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교만도 못 감추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안에 교만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성경에서 증거를 한번 대볼게요. 다니엘 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에 막 대놓고 교만한 모습이 나옵니다.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뭐 이건 막 대놓고 지금 교만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뭐 감추는 거 없습니다. 내가 막 이게 막 반복으로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내가가 반복으로 나오는데도 굉장히 잘 감추면서 또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만하다가 망해버린 사울왕인데요. 자, 한번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 지금 사울왕의 내가는요 느부갓네살의 내가랑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사울의 내가는 겸손한 내가예요. 회개를 고백하는 내가예요. 용서를 하나님께 비는 내가예요. 엄청나게 지금 겸손을 가장했는데 말씀드렸죠? 기침하고 사랑하고 교만은 감출 수 없다고요. 어디서 발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3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 느부갓네살 쪽이 좀 순수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울왕은 이 교만의 문제로 망하는 사람인데요. 왜 이게 두려운지 아세요? 저를 보니까 여기 또 대부분의 분들 교양이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느부갓네살과가 아니고 우리는 사울과예요. 제가 그 교단의 어른들을 만나면요 칭찬 많이 들어요. 아, 우리 이찬수 목사는 말이야 겸손의 사람이, 아, 그렇게 개척할 때 사람 몇 안 모일 때나 지금 이렇게 큰 교회가 될 때나 한결같이 어른한테 인사도 잘하고 참 겸손한 사람이야. 여러분 나가면 나 그런 소리 듣고 살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위험한 거라는 게 이게 위험한 거래요. 차라리 그냥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주위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막 대놓고 그냥 시금방지고 그만하고 이런 사람은 안전해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나 같은 부류의 사람 여기 또 꽤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교양으로 그렇게 덧칠해 있는 그분들이 사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이 사람 겸손해 그러니까 자기도 속아요. 성경은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뭐가 겸손이냐 또 뭐가 교만이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데 사단이 세 가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저 거기에서 뭐가 교만인지 겸손인지 발견을 하는데요. 뭐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라, 뭐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뭐 이런 유혹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런 식의 유혹이 열거되는 마태복음 4장에서 그 핵심이 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뭐가 교만이라고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게 절해라.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도 하지만 교만의 압이에요. 교만의 원조예요. 뭐라고 예의를 갖추어가지고 그냥 인사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내면에 내가 나를 높이사 자기중심성.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만큼은 설교 준비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으로 교만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또 그 왕의 교만으로 인해 그가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난, 고초, 이런 것들을 여기 왜 기록해 줬습니까? 그리고 이걸 계속 너는 말씀을 묵상해라, 큐티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이거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인생을 조명해 보자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치셨는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유혹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또 교만으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인격,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 압니다.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심어져 있어서 이 공격에는 이 말씀을 응수하고 저 공격에는 저 말씀을 응수하는 말씀이 내게 풍성할 때 기록된 말씀이 사단의 유혹을 특별히 교만으로 이끌려는 사단의 공격을 이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욥기 42장 5절 6절 이 유명한 말씀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교정되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내용의 의미를 원어적으로 살피면서 굉장히 제가 이번에 깨달음을 많이 얻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거두어드리고 이게 그 히브리어로 마크라는 동사인데요. 이 마크라는 동사는 거절하다라는 기본 의미를 가진다는데 이 단어는 경멸하다, 혐오하다 이런 파생된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직역하자면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현대 심리학은 자기를 혐오하는 게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또 일부 맞습니다.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고 자존감이 높아야지 내가 나를 혐오해가지고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때로는 거기에 동의가 되지만 때로는 자기를 혐오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마크라는 단어가 욥기에 몇 번 나오는데요,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긍정적으로도 쓰이는데, 자, 부정적으로 쓰이는 마크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 7장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이 마크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것에 막 너무나 거기에 지쳐가지고 자기를 혐오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으로 쓰인 마크예요.
그런가 하면 욥기 9장 21절도 부정적인 마크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기는 천히 여기는구나. 마크예요. 나는 온전한 사람인데 온전한 나 자신이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나는 내 생명을 혐오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마크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제가 맨 앞에서 읽어드렸던 욥기 42장 6절은 긍정적인 의미, 카페에 두 인용해드린 구절과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자, 욥기 42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게 혐오하고라는 뜻이라 그랬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혐오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다 교정되었다는 걸 혐오로 표현하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동안 고난에 대한 내 인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제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주절주절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으로서 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왜 때로는 내가 나를 혐오하는 게 유익할까요? 이런 욥의 자기 혐오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가 구약의 마크랑 좀 비슷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때가 있습니까? 다윗이 옥상을 거닐면서 내가 왕인데 난 지금 저 여자를 발견했는데 저 여자가 가정이 있는들 내가 왜 행동을 멈추어야 돼? 내가 왕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이 그를 고막을 때렸겠지만 그 교만한 상태로는 중단해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고막이 차단이 된 거예요. 항상 내가 결정한 건 옳고 항상 내 판단은 정확하고 항상 나는 진보든 보수든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걸 택하고 부부 싸움할 때마다 늘 당신이 틀렸지 나는 틀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 다니엘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규정하더라고요. 다니엘은 소망의 사람이었다, 겸손의 사람이었다, 지혜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규정지으려면 이 세 단어 소망, 겸손, 지혜 이것으로 특징을 짓는다고 하니까 느부갓네살하고 다니엘하고 결정적인 차이는 교만과 겸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뭘 했길래 그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거 왜 그러냐? 다니엘이 겸손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는 지난 특세 때 말씀드렸죠? 다니엘에게는 삶 속에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 2장 16절 특세 때 인용해 드린 거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꿈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을 해몽하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다급한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시간을 달라고 합니까?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뭘? 그 문제를 풀 지혜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겸손이에요. 개척 초기에 저는 2장 16절에 다니엘과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알아야 뭐 면장도 하고 뭐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른목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한 17년 되고 나서 이제 뭐 글쎄요 뭐 시간을 달라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바로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16년 동안의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부닥칠 때 바로바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졌습니까?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분이에요. 그게 교만과 겸손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참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면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의뢰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 말씀으로 인생을 풀어나가 그런 평가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이 될 때 교만도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지금 꿈을 풀이해주는 과정에서 던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에게도 명령을 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위치예요. 그런 그에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스라엘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여 이것 좀 아셔야 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 권력자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러나 당신이 최후의 권력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얘기거든요. 저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옛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은 두 종류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점심시간 같은 때 선생님 안 계시는 초등학교 교실 아수라장인 거 막 칠판 지우개 막 날아다니고 책상 막 넘어지고 막 책상 위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 또 자빠지고 담임 선생님 안 계신 학교 교실은 아수라장이에요. 겸손의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초등학교 교실 같은 인생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지 다 아시죠? 절대자를 다 빼버리는 모든 권력을 다 힘을 빼게 만드는 특징이 이 시대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기분 나쁘게 왜 절대 신이냐는 거예요. 왜 네 혼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네도 하나님. 얼마나 좋으냐. 오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마음에서 쫓아낸 이 시대 사람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아수라장 아닙니까?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이게 뭐 혼미한 상태 아닙니까? 동성애를 위시해가지고 뭐 가정, 결혼을 위시해가지고 막 급증하는 가정 붕괴를 위시해가지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이 생명의 귀함이란 건 이건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린 시대. 죽여도 죽여도 막 하여튼 막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죽이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그 개명하고 배운 사람이 많고 학력자들이 고학력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제 되어가는 꼴을 딱 보니까 딱 한마디로 내가 해석하겠더라고. 이 시대는 담임 선생님 안 계신 초등학교 교실이에요. 이마 두려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면 세계는 어떠세요? 여러분 내면 세계는 담임 선생님 안 계신 느부갓네살과 같은 교만으로 무장된 내가 최종 결정권자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곧 진리고 법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그분의 삶이
담임 선생님 계시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과 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진짜 부럽습니다. 그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있거든요. 저 되게 어려워합니다. 조금 뭐 성도들한테 사고를 치거나 성도들한테 잘 못하면 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 보긴 이래도 엄청 무서워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 이 벌벌 떨어요. 내가 화를 내면은. 그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사고를 일으키면 수습해주고 뒷바라지해주고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하는 담임 목사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럼 난 어떡합니까? 누가 날 지도해줘요?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일 슬펐던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이상해지던가요? 목사님 안 계시고 제가 막 강단에서 막 헛소리나 짓거려대고 돈이나 밝히고 막 그냥 막 그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제가 그러던가요? 하나님이 파송해 주신 지도자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여전히 내 내면 세계는 담임 선생님이 계신 교실과 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계신 인생은 혼란이 없어요. 혼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까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나 사울이 내가를 반복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약에 보면은 내가가 또 계속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는 오늘 본문의 내가보다 더 빈번하게 나오는 내가예요. A.W. 토즈가 쓴 자아를 버려라는 그 책에 보니까요, 이 갈라디아 20장 전후로 내가 14번 나온다. 14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가는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내가나 사울왕의 내가랑은 차원이 다른 내가예요. 여기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차원의 내가는요, 담임 선생님이 계신 인생의 내가예요. 담임 선생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가예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여기 바울의 고백,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뭘 고백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에 나는 교실의 인생이다. 나는 그분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분의 통제를 받을 것이다. 그분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지혜와 걸어가야 될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분의 지도 아래, 그분의 통제 아래 놓여있는 인생이다. 이 선언이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4장 안에 우리가 겸손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주는 지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정신이 팍쩍 드는 말씀 아닙니까? 서른 몇 명으로 시작한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었느냐?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한 거 있었느냐? 분당 우리에게 개척되고 오늘이 아니 네 인생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한 게 있었느냐? 아닌데 왜? 네가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지적 앞에 정신이 퍽쩍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이 되면요, 누구나 마음이 허전해져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공통점이에요. 뭔가 스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허전함은 두 종류예요. 저도 어제 몸살을 앓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요.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내 딸한테 내가 글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네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바로 답이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뭔 일 없거든요.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심란해진다면 두 종류의 두 종류의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담임 목사가 없는 교실 같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공허함에서 오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종류가 아닙니다. 저는 교실에 계신 선생님이 너무 많은 저를 너무 믿으셔가지고 너무 많은 사명을 맡기신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에요. 어제 네 건의 상담을 했거든요. 계산해보니까 대여섯 시간 보냈더라고. 억장이 무너지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그 젊은 자매의 그 눈물이 저에게 전이가 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우울하고 설교 준비도 안 되고 한숨만 나오고 내 딸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글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건 허무에서 MT에서 나오는 허무가 아니에요. 사명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저 어제 바로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고 알람 맞춰놓고 새벽에 일어나 언제 그랬는지 안개같이 허전함은 다 사라지고 또 지금 이렇게 힘을 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허전함의 실체가 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을 되면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다음 가사 다 아시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내 인생은 담임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 초등학교 교실 같은 혼란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 계신 정돈된 교실 같은 내 인생, 그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차원에서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좁은 길 여러분 이거 선포하십시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특권이에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난 그렇게 죽기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짧은 한 1분 정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지금 마음이 허전하세요? 또 한 해가 또 이렇게 또 저물어 가나? 그럴 때 찾아오는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생기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담임 선생님 안 계신 교실과 같은 혼란에서 오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고요. 담임 목사님 계신, 담임 선생님 계신 교실과 같은 정돈된 인생에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무겁고 버겁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 여전히 맡겨주신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아버지 이걸 감당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고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는 질서가 잡혀있는 그 인생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동안에 성령님이 네가 바로 그런 인생이야 인준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 주시는 말씀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특권,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초등학교 교실 같은 정돈된 인생의 길을 겸손히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말씀 앞에 교정을 받으며 그분의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